네, 반도체 하반기 업황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참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요. 올해와 내년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상향한 그런 상향 조정한 사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성종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아이템의 제목을 주가 반등은 언제쯤이라고 잡았는데 지금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또 반등하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지금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마침 또 오늘 그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의 WSTS에서 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시장 전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이 올해와 내년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상향한 점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지금 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원래 3월 보고서에서는 올해 시장 성장률을 10.9%로 제시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그거를 6월 달에 19.7%로 또 높여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다시 올려 잡아서 25.1%로 더 높여 잡은 겁니다. 그 액수도 매출액 전망치도 상향했는데요. 네. 우리 돈으로 한 620조 정도에서 648조 원 정도로 더 늘려잡았습니다. 물론 시장 성장률 전망치의 상향 대비해서 매출액 상향폭은 상대적으로 좀 작은 건 사실입니다. 네. 이게 이제 아마 최근 제기된 제품 가격 상승세 둔화의 영향이 조금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양은 좀 더 많이 늘어나지만 그 매출액은 그 늘어나는 폭이 양의 증가, 물량 증가보다는 조금 적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품목별로 살펴보면요. WSTS에서는 대부분 품목에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 증가율이 상당히 높을 것, 가장 높을 것으로 봤다는 점입니다. 지금 주요 제품들, 뭐 메모리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 로직 반도체, 센서 반도체 지금 그래프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이 37.1%로 가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도체 제품 중에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이건 역시도 이번에 기존의 31.7%라는 전망치에서 상향해서 37.1%로 높여진 것이고요. 사실 근데 이렇게 너무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는 거 보면 네. 아, WSTS가 조금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뭔가 좀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이 단체가 비영리 단체고요. 다만 이제 회원사들이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뿐만 아니라 미국 마이크론, 일본 소니와 도시바, 독일 인피니온, 또 대만의 TSMC 이런 글로벌 주요 반도체 회사들을 다 이제 회원사로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세너제이, 산호세에 이제 본부를 두고 있는 그런 비영리 단체인데 일단 여기에서 매년 또 매월 이렇게 시장을 전망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 그 전망치가 더 상향됐다. 이것이 이제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매도세 이제 종목별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보면 분명히 지금 오늘도 역시 매도지만 그래도 매도세가 많이 약화됐고 그리고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매수로 지금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포착이 되고 있는 거죠.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지난 8월 뭐 9일부터 13일까지 이 매도한 그 양을 보면 코스피는 한 7조 450억 원 정도 순 매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전기전자 업종만 보면 그 코스피 전체를 매도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종에서는 조금 사담은 반면에 전기전자 업종은 엄청 그 대부분 팔았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게 7조 5천억 원이 넘는 그런 순매도 양이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만 그 9일부터 13일까지 기간 동안 5조 5,738억 원어치를 팔았으니까요. 정말 엄청난 물량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주 들어서면서 는 조금 그 매도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어제죠. 17일 날 외국인은 코스피를 4,125억 원 팔았는데 그중에 전기전자가 4,346억 원 팔았습니다. 물론 많긴 했습니다만 전체 매도에서 어쨌든 반도체 비중이 좀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고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로 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기도 했고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SK하이닉스는 뭐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이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 오늘도 동반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네.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동안은 또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총 3위 자리 놓고 이제 경쟁한다 이런 또 그 뭐 본 시각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또 SK 하이닉스와 네이버의 시총 2위 경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네이버가 좀 따라오기엔 조금 시간이 걸려 보이긴 한데 어떤지 이것도 좀 짚어볼까요? 네. 오늘 좀 SK 하이닉스가 힘을 내면서 네이버와의 격차를 좀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SK 하이닉스 주가는 이번 달 들어서는 약 10%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네.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실적이 D램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좀 우려가 나오는 것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위축하게 만들었던 것 네. 같고요. 하지만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저가 매력이 있다라면서도 주가를 상승세로 돌려세울 모멘텀은 뚜렷하지 않다. 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가라서 저가 매수세가 일단 들어온 것은 맞는데 그렇죠. 이게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는 조금은 의구심이 있다라는 그렇죠. 네. 그런 시장의 이제 반응이 있는 것이고요. 네.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올 들어서 45%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시총을 어제까지만 해도 한 4조 원 이내로 3조 원대로 줄인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지금 거의 SK 하이닉스와 네이버의 시총 격차가 5조 원 이상, 6조 원 가까이 지금 다시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뭐 시총 2위 자리를 네이버가 위협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다시 이제 SK 하이닉스는 위로 가고 네이버가 추격을 못하는 건지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이버는 그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팔아치우는 과정에서도 네이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순매수세가 강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뭐 WSTS 보고서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본다고 해도 이게 상승 모멘텀이 이제 얼마나 지금 좀 반전시킬 수 있느냐 이건데 이 저가로 계속 쭉 가는 것도 사실 불안한 요인이거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투자 전략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네. 사실 뭐 주가를 전망한다는 게 참 어려운 그렇죠. 일이긴 한데요. 네. 뭐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전자의 경우는 물론 반도체가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뭐 스마트폰 사업도 상당히 크고요. 네. 가전 사업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 등 다른 사업 부문들도 상당히 선방하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또 세트 제품을 만들고 있는 만큼 부품인 반도체 가격이 만약에 하락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또 세트 만들 때는 또 장점으로 원가가 줄어드는 네.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큰 그림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요. 장기적으로 좀 큰 그림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볼 필요는 네. 있어 보이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업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일단 그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평가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 연구원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를 9만 원 정도, 9만 원 이하에서라면 언제라도 매수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10만 5천 원 정도의 가격은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 아주 크지는 않은 구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투자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